오늘 통영 마지막 날인데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여기 벽화마을 한번 가려고요. 전에 왔었을 때 동피랑 벽화마을이 저한테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. 이제 벽화마을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이 애들이 다 색깔 깔맞춤을 했다. 똑같은 배들이다. 나도 선장이 되고 싶은데. 통영에서 나풀까지 8,950km. 아, 힘들다. 동피랑 뜻이 동쪽에 있는 벼랑이라는 뜻이래요. 벽화마을을 따라서 올라가면 흰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즐겁게 괜찮습니다. 야, 이거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놨네. 대가 부이. 와, 올라오니까 좋네. 아, 멋있네. 아, 올라갈 때 보지 못했네. 진짜 연애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런 글귀 외워서 고백하는 연인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거절당하기 좋은 거예요.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꽃이 봄에 물들듯 나도 너에게 물들고 싶다. 어우 쉣. 통영 왔으니까 그래도 굴 좀 맛보고 가고 싶은데 근데 식당을 알아보니까 코스가 1인분에 거의 한 3만원? 좀 저렴하게 파는데 25,000원? 그래서 시장에서 한번 굴을 직접 사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이네. 와. 쌤 이것도 파시는 거예요? 예예예. 예, 예. 이거 어떻게 해요? 28,000원 한 망에 좀. 예, 이거는 좋은 거. 이거 저희 밖으로 가서 까야 되죠? 그쵸? 아니, 이거 뭐를 해주시려고요? 그냥 굴 먹으려고. 아, 생굴 사가야지, 그러면. 이거는 삶아서 먹는 거고. 아. 생굴은 까만 거 먹어야지. 아, 생굴은 어디 깔까요? 어디 못 가는 거. 아, 그래요? 그럼. 생굴은 어떻게 해요? 14,000원에 키로야. 14,000원 키로면 둘이 먹죠? 아, 이거 남친이 너무 먹어. 아, 그래요? 그럼. 싸네? 한참 비싸다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서울 김장하면은 2만원대 넘어요. 2만 2천원 하면 되는데 서울 김장 끝났잖아. 그러면 많이 내려간다. 싹 씻어가지고 저 종집이 우리도 싹 씻어가지고 바로 우리 부자 먹어도 돼. 여기 살까? 굳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여기 싼 것 같은데? 아니야, 이게 세족이야. 사장님 이게 세족이죠? 세족이야. 그래. 내가 딱 보면 알지. 감사합니다. 충무김밥 같이 얹어 먹어도 맛있겠다. 물어볼까? 다 비슷하겠지 신세는. 그럴 거야. 물어보면 상처받아서 안 물어보자. 아, 감사합니다. 꿀빵 꿀빵. 여기가 화로시장이에요. 고기 싱싱한 거 봐, 난리야. 뭐야? 힘이 엄청 좋아. 장난 아니네. 2인분이나요? 2인분만 해도 될 거예요. 2인분 해주세요. 와, 여기 뷰가 되게 좋은 카페가 있어서 차 한잔 하고 가자. 아, 안 계시네. 네, 네. 네. 잠깐만 앉아있으면 오시네. 종류별로 다 있어. 녹차. 이게 여성분이셔. 미녀. 이게 이제 타티 입술, 볼빨간 사춘기, 목욕탕을 마시는 거예요. 작품의 이해가 있으려면 이게 무슨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야지. 뭐라고 생각해? 냉정과 열정 사이.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따뜻한 게 아니라 냉기야. 아이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
열정. 열이 올랐잖아 지금 여자가 빨갛잖아 지금. 어허 뭔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야 이게 뭔지 알아? 이거? 야 이거 캔 따는 거잖아. 너 이거 몰라? 아 이거 만 개 모으면 휠체어로 바꿔준다고 했었어.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. 그래서 몸 불편하신 분들한테 선물한다고 이거 모았었어. 나도 근데 그렇게 기억은 하는데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다 옛날에. 어 그래서 모으시는 거야. 좀 이따 오면 물어보자 왜 모으시는 거야. 아마 그런 이유일 거야.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.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? 무슨 맛있는 게 있습니까? 그래도 마차. 마차요? 마차. 아 그럼 저 마차 하나 주세요. 커피 하나, 마차 하나. 커피 어떻게 해? 둘, 셋, 뭐 크림하고 섞은 거라서 다 타? 네, 둘, 셋, 셋 해주세요, 그거. 네. 아, 스카라. 네. 그럼 얼마예요? 1,500원. 두 개 다 해서요? 네. 네? 너무 싼데? 감사합니다. 약간 유모차처럼 생겼다. 네, 맛있어요. 위 누룽지가 씹히네, 이게. 참, 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이거 캔 뚜껑 모으셨잖아요, 딱에. 이거 왜 모으시는 거예요? 팔려고요. 팔아요, 이거를? 예, 아미뇨. 아, 예전에 누가 이거 휠체어로 바꿔준다 그런 것 같아서. 아,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. 잘 마시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와, 소 엄청 많이 말려가지고. 아, 맛있겠다. 굴은 10,000원어치 샀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뭐지? 충무김밥은 2인분 12,000원. 하나에 6,000원씩 해서 12,000원어치 샀어요. 여기 위에는 통영대교인데, 아, 그 숙소가 건너편인데 아 여기 운치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술도 한잔하고 하려고. 다이아몬드 소주가 있냐. 토탈에서 22,000원. 굴코스 가면 굴코스 갈걸 그랬나? 워크샵. 워크샵 워크샵 먹는 거지 이렇게 좀 보자. 굴이 근데 엄청 통통하고 실해. 와. 야, 미쳤는데? 맛있네? 맛있네. 굴이 제일 맛있다. 먹어. 아무것도 안 짓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. 이거 물로 세척을 두 번 했어요. 바다의 물이다. 내가 저번에 먹었던 데보다 석박지가 좀 더 시원한 맛이 난다. 아 근데 너무 춥다. 춥고 배고프니까 다 맛있네. 인생 김밥. 아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다. 안 살라.
아유, 춥고 배고픈 그래도 아, 딱 좋다. 아우. 아, 역시 통영은 굴을 왜 먹는지 알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먹었어. 당분간 굴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고. 출발하려고. 어쨌든 저는 통영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통영 여행 너무 즐거웠고 거의 식도락 여행이었던 것 같아. 너 어땠어 통영? 가끔 보면 나랑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